자, 시작해 볼게요. 일단 이거는 시간을 제한을 하고 얘기해야 되는데, 처음, 우리 첫 수업이잖아요. 그렇죠? 조금만, 왜 이렇게 수업을 하는지 조금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좀 진행을 할게요.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촬영한 거기 때문에 이름 부르지 못해요. 이렇게 표시할게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저랑 거의 EBS 기본부터 계속 달렸단 말이에요. 바이블부터 영어, 영도, 수학까지 쭉 달렸죠. 그렇죠? 영어 했나요, 영어? 영도부터 했나요? 영어부터 했나요, 저랑? 네, 그때 영어부터 잘 했는데, 이 영어를 잘 보면은, 우리가 영어 총 200지문 중에서, 이제, 왔어요, 여기 앉으세요. 저기 뒤에 프린트 가지고 앉을래? 200지문 중에서, 우리가 뭐, 목적, 심경, 그리고 복합작문, 단위 작문도 빼도 돼요. 그 정도 다 빼고, 한 150개 중에서 우리가 60개를 뽑은 게 이게 바이블. 그래서 가장 소재가 많고 어려운 걸 한다고 했었죠.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걸 우리가 다 했는데, 솔직히 말해서 이제 얼마 안 남은 시점에서 더 많이 포괄성 있게 공부를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 목표가 지금 바이블 후에 지금 둘이 플러스 3단 전개이기 때문에 둘이 3개라고 이제 이름 지으려고 하는데 그래서 둘이 와 3단 전개를 해가지고 3개를 해가지고 일단은 지문을 다 가져왔어요. 150개를 가져왔는데 150개인데 수업을 하려다 보니까 이걸 다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시간상. 왜냐면 우리가 총 11주가 남아있고 이제 3주, 3주, 3주씩 해가지고 영어 3주. 그러니까 한 권의 책에 남아있는 어떤 기간이 3주밖에 안 된다는 거죠. 3주 안에 끝내려면은 최대한 제가 많이 해서 4시간 분량을 이제 찍든 수업하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할수 있는 게 거의 한 수업할 수 있는 게한 40개? 40, 38개, 40개? 그거를 이제 3주를 합친다고 했을 때약한 110개에서 120개. 그래서 150개 중에서 둘이 3개로 할수 있는 거는 110개에서 한 120개. 그럼 여러분들 해줘야 되는 거는 제가 이제 요거 보세요. 바이블에 있는 걸 제외하고 하진 않았어요. 왜냐면 바이블 자체가 어려운 거였기 때문에 어려운 건한번더 하면 더 복습되고 좋잖아요. 그래서 여기 거의 포함됐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아마 한 50개에서 60개 정도가 나머지 이 바이블을 제외한 나머지 한 90개 중에 50개, 60개 정도가 여기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일단 수업은 요 정도로 이제 한 목표를 해서 한 90개에서 100개 정도를 잡고, 110개에서 120개 잡고, 나머지 분량은 이제 150개 중에서 제가 110개를 빼고 나머지 40개니까 개 중에 쉬울 거 아닙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예습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수업하고 다음 주에 테스트를 할 때는요, 제가 가르친 거한 2개, 3개랑 제가 안 가르친 거 2개 정도를 테스트를 같이 할 거예요. 그래서 부분, 만약에 내가 가르친 데는 잘했어. 내가 안 가르친 거 못했어? 그럼 안 가르친 거를 좀더 복습하라고 할 겁니다. 그렇게 해주시면은 이 전체를 150개 필요한 전체 EBS 한 권의 교재 중에서 유의미한 어떤 지문들을 다 보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마지막이에요. 이게 마지막인데,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어떻게 공부할지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를 공부할 때 가장 필수적인 게 바로 해석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9월을 얘기하면서 9월을 이제 분석할 때 되게 긴 문장이 있었잖아요. 그럼 긴 문장들은 솔직히 해석 훈련을 하지 않으면 보이지가 않아요. 심지어 더 수능 때 보잖아요. 더안 보여요.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해석이 적당히 안 돼야 풀수 있는 거지 아예 안돼 버리잖아요. 긴장해서. 그럼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봤을 때 해석만 잘해도요. 본인들의 등급만큼 그냥 평소에 가장 잘 맞았던 등급이 나오거든요. 근데 항상 문제가 해석이 무너지니까 평소 잘 맞은 등급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해석에 대해서 제가 무게를 둬라라고 했고, 선생님, 저 이거 둘이 3개, 이 둘이랑 3단 전개 있는 거 해서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둘이 3개 뭐냐면 그거예요. 나눠드린 거. 두줄 정리랑 3단 전개, 4단 전개가 있는 거를 둘이 3개라고 할 건데, 그거를 내가 해석을 잘할 수 있어. 그러면은 여기서 뭘 하면 되냐면, 내용을 조금씩 공부하면 돼요. 제가 오늘 수업 시간에 3단 전개를 한번더 정리해 드릴 거예요. 이 3단 전개는 뭐냐면
전체 지문 해설지 있잖아요. 해설지에서 이 흐름상 의미가 있는 문장들을 제가 빼온 거예요. 따로. 한 3개, 4개. 그래서 그것만 읽어보셔도 이해가 되는 게 있겠지만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그건 제가 도와드려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저 사단 전개를요, 한번더 정리할 거예요. 표지판에다가. 여러분 아래다가 필기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들 공부할 때 첫등 문장 해석한 다음에 저랑 함께 정리한 부분만 읽으셔도 아마 이해가 되실 거예요. 만약에 이해가 안 되면은 요 3단 전개 보시면 되시고, 요것도 이해가 안 된다? 그럼 해설지를 보시면 돼요. 근데 해설지는 솔직히 볼게 별로 없어요. 제가 잘 정리했기 때문에. 그래서 요렇게 진행한다는 점 알고 계시고, 그래서 요게 1단계. 요게 2단계. 요래도 시간이 남아? 그러면 3단계. 3단계는 이제 그 뭐죠? 단어. 그럼 4단계가 있어요. 문제풀이. 그래서 오늘 수업을 한번 해볼 건데, 제가 이제 학고제, 이제 재수 삼수생만 있는 이제 학생들이 있는 고3도 있긴 한데, 거기서 이제 제가 수업을 해봤거든요. 근데 이 수업을 되게 지쳐하는 거예요. 제가 천천히 지금 하는 이유는 있어요. 이거 하면 하잖아요. 정보량이 너무 많아가지고 둘다 지칠 거예요. 그래서 이 수업 딱 시간 끝나자마자, 이 1시간 끝나자마자 바로 나가버릴 수도 있어요. 쉰다고. 10분 쉬었다 온다고. 근데 원래는 수업 끝나고 사람들이 좀 엎드려 자기도 하고 얘기도 하고 하는데, 이걸 수업 끝나고 1시간 끝난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바람을 쐬러 나가는 거예요. 너무 답답해가 힘들다고. 그 정도로 힘든 수업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수업을 3시간 먼저 하고, 나머지 1시간을 일단 복습 테스트를 진행하고, 그 다음 상태를 볼게요. 상태를 보고 정상적이면은 제가 문제풀이를 따로 뽑아와서 문제풀이 시킨 건데, 만약에 상태가 제정신이 아니야. 힘들어. 그러면은 적응이 필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좀 일찍 끝내겠습니다. 9시 반이나 40분쯤 끝낼게요. 근데 만약에, 선생님, 저 하고 싶어요. 그럼 하셔야 돼요. 저 필요합니다. 하셔야 돼요. 근데 지난주를 쭉 봤을 때, 어느 한 명이라도 저한테, 선생님 너무 신나요. 아무도 없었어요. 다 폭파당했어요, 무대가. 그래가지고 제가 함부로 얘기할 수가 없고, 대신에, 이거를 이제 3시간 듣고, 1시간 만약 못 듣겠다 하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인강으로 일요일에 촬영을 하나 더할 거예요. 그거를 제가 인강으로 드릴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지금 잘 보시면요. 이 자료 보시면 49번부터 시작을 해요. 이 이유가 뭐냐면은, 원래 다른 반들은 지난주부터 시작이 됐어요. 지난주부터 11주가 남았기 때문에 9주 과정으로 진행을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번 주부터 시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한 주가 밀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 거를 다 촬영해놨어요. 그래서 이건 2주 차예요, 원래. 2주 차에 진행을 할 건데, 여러분은 만약에 요거 하고 시간이 남으신다고 하면요, 1주 차를 제가 이미 다 보내놨거든요, 여러분한테. 이미 여러분 메일로 보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봐주시면 됩니다. 교환도 같이 보내놨어요. 뽑으셔서 바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제 수업을 진행해 볼 건데요. 오늘 그냥 일단 한번 들어보시고 한번, 네, 진행해 보시면 느낌이 어떤 느낌인지 아실 거예요. 한번 진행해 볼게요, 이제. 자, 제가 선별적으로 제가 수업을 할 거고요. 만약에 제가 수업하지 않은 부분에서 어려운 게 있다면은 수업 시간 끝, 다음 주에 수업 시간 끝나고 질문 받는다거나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해볼게요. 일단은 13강의 2번을 펴주세요. 13강의 2번. 자, 해석을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뮨 시스템은 몸의 방어당, 자, against부터 invader까지 묶어주세요. 그 다음에 search부터 bacteria까지 묶어주세요. 자, 이 foreign 하면요, 이국적인이라는 뜻도 있지만 외딴이라는 뜻도 있거든요. 그래서 외부의 침입자에 대항한 몸의 방어다. 침입자가 어떤 침입자가 있냐면은 박테리아와 같은 침입자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문장 볼게요. 자, 면역 시스템은 보호하고 보존한다. 몸의 Integrity, 밑줄. 해석은 완전성입니다. 몸의 완전성을 보호하고 보존하고, 그리고 It does this, 밑줄 그으시고요. 앞에 있는 문장 똑같이 받는 거예요. 이것은 보존한다. 근데 뭐 함으로써 보존하냐면, 자, by부터 끝까지 묶어주세요. 자, antibodies 하면 이게 항체예요. 항체를 개발시킴으로써.
자, 어떤 항태냐면요. 자, 2부터 마지막까지 다시 한번 묶어주세요. 적대적인 침입자를 공격하기 위한 항체죠. 됐습니까? 자, 그럼 지금 이거는 면역 체계의 정의 맞습니까? 자, 적어볼게요. 아래에 적으시면 돼요. 면역 체계의 정의. 자, 그 다음에 4단 전개 두 번째 문장 보시면요. 두 번째 문장 밑줄 쳐주세요. 형광펜 같은 걸로 밑줄 쳐주세요. 첫 시간을 좀 천천히 하고, 두 번째, 세 번째 시간부터 좀더 속도를 올리겠습니다. 두 번째 문장 밑줄. 네, 그쵸. 뭐, 찾았나요? 맞아요. 두 번째 문장. 네. 자, 이걸 읽어보면은 면역 체계는 청소년기 이후 쇠퇴하기 시작한대요. 면역 기능은 약화되고 그것은 연령과 관련이 있다.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정리할 거냐면 연령이 올라가면 면역 기능 약화. 이렇게 표시할 거예요. 나중에 보기 쉽게 이렇게 정리하면 좋아요. 편해. 그렇게 하면 잘안 보이니까. 자, 그 다음 세 번째 문장 뒤쪽 보시면요. 자기 신체의 세포 조직을 외래 조직과 구분하지 못할 수 있다. 밑줄. 적을 수 있겠죠? 자기 세포 구분이 안 돼. 그러면 네 번째 문장에 자기 스스로를 공격하기 시작할지도 모른다라고 뒤에 나오거든요. 맨 마지막에. 네, 그 다음에 네 번째 문장 보시면 네 번째 문장 뒤쪽에 자기 스스로를 공격 밑줄. 스스로를 공격. 네, 이런 식으로 정리해 드릴 겁니다. 지금 이거는 해설지를 두번 정리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번 정리해온 거고, 여러분들이 한번더 정리한 거기 때문에 아마 훨씬 더 내용 파악하는 도움이 될 겁니다. 그 다음, 자, 3-3번 안할 거고요. 3-6번으로 가주세요, 6번. 3-6번. 나머지는 여러분들 예습으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3-6이죠? 자, 타브와 그의 어떤 동료는 이미 발견했다. 강력한 증거를. 자, 대부터요. 이 문장 끝날 때까지 묶어주세요. 자, 뇌가 이 치료될 수 있다는 증거죠. 자, 뭐에 의해서? 자, 바이부터 플라스티시티 묶어주세요. 자, 플라스티시티를 요거를 가소성이라고 하는데요. 가소성을 다른 말로 유연성이라고도 합니다. 자, 우리 자신의 유연성에 의해서 뇌가 회복한다는 것. 자, 우리 자신보다는 이 뇌의 자체의 가소성이죠. 그렇죠? 뇌 자체가 유연성이 있어가지고 그걸 통해서 회복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문장. 놀랍게도 어떤 사람들은, 자, 후부터 스트로크까지 묶어주세요. 자, 스트로크는 뜻이 뭐냐면 뇌졸중이라는 뜻이에요. 뇌졸중을 통해서 팔의 사용을 잃어버린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훈련 받습니다. 그것을 다시 사용하도록. 그것은 뭘까요? 그쵸. 잃어버린 팔. 망가진 팔이겠죠. 그쵸. 자, 그 다음에 바이부터요. 바이부터 마지막까지 묶어주세요. 바이부터 마지막까지. 자, 뭐 하게 함으로써인데요. 이 having은요, 사역동사예요. 상태가 좋은 팔을 Restrained라고 하면 억제하는 이라는 뜻이에요. 억제하는. 그래서 좋은 팔을, 상태가 좋은 팔을 억제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자, being forced to use. 자, 사용하도록 강요하는 건데요. 어떤 걸 사용하도록 강요하냐면, 명백히 죽은 팔을. 산 팔을 묶고 죽은 팔을 움직이게 하는 거죠. 그걸 뭐라고 하냐면, 저 뒤에 적으세요.
자, Constraint Induced Moment Therapy를 뭐라고 하냐면 강제 유도 운동 치료라고 합니다. 지금 제가 하는 행위를 강제 유도 운동 치료라고 하면 됩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자, 이 4단 전개의 첫 번째 문장 보시면요. 뇌가 자기 자신의 가소성에 의해 치료될 수 있다. 밑줄. 자, 뇌의 가소성이 있죠. 자, 치료를 시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에서요. 첫 번째 줄 뒤쪽에 강제 유도 운동 치료 밑줄. 요거를 강제 유도 운동 치료라는 게 있다는 거죠. 이러한 어떤 행위의 어떤 예시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자, 강제 운동 유도 운동 치료의 어떤 정의가 아래 나오는데요. 세 번째 문장 보세요. 세 번째 문장 뒤에 보시면 강제 유도 운동 치료는 죽은 팔을 움직일 수 있도록 뇌로 하여금 새로운 영역을 열게끔 강제했다. 자, 죽은 팔 움직이기 한 거죠. 그러니까 효과가 있다는 거죠. 뇌가 가소성이 있다는 것이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입증이 된 거죠. 자, 그 다음 내용은 마지막 줄에 뒤쪽에 우리는 그 마지막 줄에 두 번째 줄이 있어요. 우리는 노화에 대해 스스로를 실제로 방어할 수도 있다고 믿는다. 자, 노화에도 효과가 있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네. 나중에 공부하실 때는 이렇게만 머릿속에 띄우시면 되고 제가 오늘 리베스트 둘이 드렸잖아요. 그거는 시험장 갈 때. 그리고 제가 그 유진이도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그 카톡창에다가 제가 제거할 지문을 써놨어요. 처음에 제가 저 둘이 만드는 거는 거의 한 3월쯤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거할 거를 못 찾았는데 이번에 6월, 9월에는 수특 영어가 안 나왔지만 6월에는 한 네 문제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포함해가지고 제거해야 될 문항을 다 갖다 놓았거든요. 그래서 그거 확인하시고 제거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볼게요. 자, 어디로 가냐면요. 13강의 8번. 자, 13강의 8번. 자, 해석해 볼게요. 자, re-vegetation 하면요. 재녹화예요. 재녹화. 다시 어떤 푸르게 만드는 거를 얘기합니다. 재녹화 기술은, 그 다음에 are put in place, 밑줄 긋고, 시행된다라는 뜻입니다. 시행된다. 자, 뭐와 함께 시행되냐면, with부터 마지막까지 묶어주세요. 자, 이해와 함께 시행이 되는데요. 어떤 이해냐면 resultant 하면요. 결과로 발생하는 이란 뜻이에요. 결과로 발생하는. 야생동물에 대해서 결과로 발생하는 효과의 이해와 함께 시행된다. 무슨 말이죠 이거? 재녹화는 야생동물과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야생동물에 대한 어떤 영향에 대해서 이해와 함께 시행된다고 하는 거니까요. 이해됐습니까? 이걸 한마디로 재녹화를 야생동물 영향 고려. 제가 왜 이렇게 적었는지 나중에 혼자 공부하실 때 생각을 해봐주세요. 첫 번째 문장을 보고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근데 아마 시험 보실 때 이런 문장을 딱 보시면은 한 번에 확 안 와닿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훈련을 진작부터 해야 된다는 거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for instance 체크하시고 예시죠. 자, 그 다음에 the planting of tree lines 하면요. 수목 한계선이라고 합니다. 수목 한계선. 그리고 woodland areas 하면은 삼림지대. 수목 한계선 그리고 삼림지대. 자, within부터 landscape까지 묶어주시고
로드사이드 하면요, 길가라고 합니다. 길가 풍경 이내에 삼림지대와 수목한계선은 됐습니까? 자연스럽게 강요할지도 모른다. 새로 하여금 더 높게 날도록 길보다 더 높게. 뭐 할 때? 자, 왼부터 일단은 아랫줄에 엣지스까지 묶어주세요. 세 번째 줄 끝에 왼부터 그 아랫줄 엣지스까지 묶어주세요. 자, 크로스하는 건 뭐예요? 건너는 거죠, 그쵸? 건널 때, 자, 비트윈부터 다시 엣지스까지 묶어주세요. 자, 숲에 엣지스 하면요, 경계선이에요. 숲의 경계선 사이를 건널 때, 길 위로, 새로 하여금 더 높게, 날게 강요한다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아니, 꽃을 심는 게왜 그렇게 되지? 여러분, 길 위에 숲이 막 있으면은, 길 건너려고 할 때, 이렇게 못 건너고 나무를 넘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로드킬을 발생을 막고자 할 때, 이런 방법을 쓴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에즈부터 네덜란드까지 묶어주세요. 네덜란드에서 보여지듯이라고 해서 에즈는 뭐뭐 하듯이라고 해석합니다. 자, 그럼 어떤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제노카를 할 때는 야생동물을 신경을 써야 한다. 이런 거예요. 근데 이제 뒤에 예시가 여러 가지 있는데 일단 첫 번째 예시가 지금 방금 우리가 읽은 거예요. 자, 써볼게요, 한번. 자, 예시가 나옵니다. 예시가 나오는데 여기 수목한계선. 수목한계선과 삼림지대는 어떤 일을 하냐? 새를 이제 위로 날게 하는 거죠.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다음 두 번째는요, 다 쓰신 다음에 할게요. 네, 그세 번째 문장 보시면 뒤쪽에 도로 건설과 안전 기준이 허락하는 한 도로에 가깝게 초목이 뻗어나갈 수 있어야 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도로 주변 초목. 자, 초목을 설치하긴 해야 되는데 초목에 만약에 과실이 열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로드킬이 또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나올 수 있죠. 그래서 네 번째 문장 보시면요. 과실이 열리는 식물은 매력적이지만 교통 통행과 가까이 근접해 있기 때문에 야생동물에게는 치명적, 밑줄. 뭐라 쓰시면 되냐면, 과실은 지향. 네, 과실 나무 같은 거는 피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다 쓰신 분은 14강의 2번 해석해 주세요. 제가 지울 동안만 해석해 주세요. 지우고 제가 바로 할게요. 자, 해볼게요. 자, with부터요, intensity까지 묶어주세요. 그리고 variable은 이게 변수란 뜻입니다. 그리고 맨 앞에 with reference to 하면요, 뭐뭐에 관해서라고 합니다. 뜻이. 자, 강도의 변수에 관해서. 그 다음에 이 주절의 is는요, 가주어. 그리고 뒤에 to say 있죠, 진주어. 자, 그리고 almost stating the obvious 나왔잖아요. 이거 당연하다는 뜻이에요. 말하는 것은 당연하다. stating 자체도 말하다는 거니까 당연함을 말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말하는 것은 당연함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당연하다라고 할수 있고 뭘 말하는 게 당연한지를 우리가 알아야겠죠? 자, say 다음에 대절이 있는데요. 대부터 마지막까지 묶어주세요. 자, 밝은 빛 또는 큰 소리가 우리의 어떤 그 주의를 끌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당연하다죠,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서는 이 주의 끄는 거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주의 끌려면 기본적으로 뭘 해야 돼요? 빛이 밝아야 되고 소리가 커야 되고 이게 기본이에요, 이게 기본입니다. 자, 14강의 2번. 자, 밝은 빛. 큰 소리를 내면 주목을 끝나는 거죠.
끔이라고 하면은 꺼트리다라고 할수 있으니까 끌수 있어. 자, 그 다음 문장도 같은 맥락이거든요. 한번 해석은 할게요. 자, 우리는 항상 노출되어 있다. 셀 수 없는 예시들의 상업적인 어떤 광고의. 자, 대부터 마지막까지 묶어주세요. 자, seem to 하면요. 뭐뭐처럼 보이는이거든요. 자, 주로 이러한 전제에 기반하는 것처럼 보이는. 자, 이런 전제가 뭘까요? 앞에 전제 나왔나요? 그쵸. 큰 소리, 밝은 빛. 이러한 전제로 엄청나게 많은 상업 광고가 있고, 거기에 우리는 노출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 내용 볼게요. 여기까지 이제 풀이할 게 없어요. 이거 했으니까 끝났어요. 자, 어디로 가냐면요. 두 번째 문장을 보시면 돼요. 지금 이게 5단 전개거든요. 두 번째 문장 보시면 밑줄 쳐보세요. 특이한 한 가지 사례. 그것은 바로 시간 압축된 말 사용. 여기 밑줄 쳐주세요. 자, 특이한 사례. 시간 압축된 말 사용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장 가보시면요. 시간 압축된 이런 광고들은 테이프를 빠르게 돌려서 속도가 높여진 거랍니까? 높여진 게 아니랍니까? 아니라 그랬죠? 자, 그럼 여기서 시간, 여기 이렇게 내려갈게요. 시간 압축된 말은 속도를 올린 게 아니다 라고 적어주세요. 자, 그럼 뭐냐. 네 번째, 4단, 3단, 5단 전개의 네 번째 문장 보시면 돼요. 네 번째 문장. 자, 그게 뭐냐면 시간 압축 기법은 단어 사이의 휴지를 짧게 하고 모음 소리 길이를 줄이는 것과 관련 있다. 자, 두 개를 써볼게요. 자, 휴지 줄이기. 휴지라고 하는 것은 쉬는 그 텀이에요. 휴지를 줄이는 거예요. 그리고 모음. 모음 소리 길이를 줄이는 거예요. 자, 맨 마지막 문장에서 결과가 어떻대요? 결과 좋대요, 안 좋대요? 좋다고 하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 맨 뒤쪽에 더 나은 회상을 끌어낸다. 여기 밑줄. 더 나은 회상. 선생님, 더 나은 회상 앞에 더 많은 흥미 있는데 이건 뭐예요? 아, 괜찮아요. 이거 써도 돼요. 상관없지, 없어요. 근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플러스라고 하는 거죠. 이것만 체크하면 문제없습니다. 됐죠?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 그 다음 내용이 좀 많죠? 지금 한 4개 했는데, 그 다음에 14강의 4번. 자,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유리는 자, afford, 밑줄, 제공하다입니다. transparency 하면요, 투명성이에요. 유리는 투명성을 제공합니다. 동시에 at the same time 묶어주시고, 동시에 유리의 물리적인 구조는 blocks, 차단합니다. passage 하면요, 통과라는 뜻이에요. 통과를 차단합니다. 대부분의 물리적 물체의 통과를 차단합니다. 이게 무슨 말 하는지 알아야 되는데, 자, 유리가 투명성이 있다는 것은 뭐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빛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나머지 거를 차단한대요. 뭘 차단하는 거예요? 자, 유리를 물이 통과할 수 있나요? 공기 통과할 수 있어요? 통과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특성이 있다고 하는 거죠. 자, 정리해볼게요. 자, 첫 번째 일단 문장을 보시면 4단 전개에 자, 유리는 투명성이 있지만 동시에 그것의 물리구조는 대부분 물체의 통과를 막는다라고 했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투명성은 있지만 but 물체 통과는 안 된다. 자, 이 내용을 가지고 좀 더 다른, 좀 더 어려운 용어라고 표현했는데 두 번째 문장 보시면요. 행동 유도성과 반행동 유도성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거를 행동 유도성이라고 해요.
요거를 반 행동 유도성. 이게 이 행동 유도성을 뭐라고 보면 되냐면 상호작용을 하는가 안 하는가를 체크하면 돼요. 만약에 행동 유도성이 있다고 하는 거는 그 이 유리를 사이에 두고 빛이 투과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서로 상호작용을 할 수 있죠. 근데 만약에 이 예를 들어서 공기나 물을 예로 들었을 때 유리가 가운데 딱 있으면은 섞일 수가 없잖아요. 상호작용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는 거를 반행동 유도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지금 얘기한 게 아니라 이거를 하려면 뭐가 돼야 된다? 요 자체가 감지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건 투명성이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쵸? 안 보이는데 막혀있는 거를 우리가 모르면은 다칠 수 있어요? 없어요? 다칠 수 있죠? 그래서 이 자체 전체적으로 감지가 되어야 한다. 이 자체 물체가 투명성도 있지만 우리는 지나갈 수 없다는 거를 감지할 수 있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두 번째 문장에서 합니다. 세 번째 문장 볼게요. 자, 유리를 좋아하는 이유는 이것의 상대적인 불가시성. 안 보이기 때문에, 뚫려있다고 믿기 때문에 좋아하긴 하지만 그 자체가 이 뒤에 보시면요. 보통의 창문에 있어서 매우 유용한 이 측면은 또한 통과를 막는 그것의 반행동 유도성 특성도 보이지 않게 한다. 라고 했어요. 그럼 뭐예요? 지금 반행동 유도성에 대해서 보이지 않는 거는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죠. 지금 감지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럼 지금 이거는 마이너스죠. 그럼 우리한테 플러스적인 측면이 마이너스 측면을 야기한다는 것이고 우리한테 유리의 장점이 단점을 야기한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자, 이렇게 정리하면은 세 번째 문장은 유리의 장점이 단점 야기한다고 하는 거죠. 장점은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불가시성. 우리가 좋아한다 했으니까 불가시성은 이제 보이지 않는 특성입니다. 자, 단점은 뭐냐면 반행동 유도성이 아니라요. 반행동 유도성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감지가 안 된다는 거. 자, 반행동 유도성이 네, 안 보이는 거. 감지가 되면 전혀 문제가 안 되죠. 네, 안 보이니까 문제가 된다 하는 거죠. 자, 마지막 보시면요. 맨 4단 전개의 마지막 보시면 그것의 존재를 알리는 어떤 수단이 필요하다. 이해됐습니까? 감지가 필요하다. 자, 마지막 감지 필요. 감지 수단 필요. 이렇게 적어주세요. 솔직히 이 정도를 안다고 해서 순서를 맞출 수 있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 정도를 알잖아요? 그러면은 해석을 진짜 빠르게 할 수 있어요. 한 20초면 해요. 나머지 1분 동안 고민하시면 돼요.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데 절대로 이렇게 연계 배웠다고 해가지고 연계 문제 봤다고 해서 연계대로 풀어버리면 다 망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절대로 그렇게 못 풀게끔 나와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이 좀 벅찬 흥분감을 좀 가라앉히시고 있는 그대로의 문제에 좀 집중할 수 있게 시간을 벌어드린다라는 측면에서만 이용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볼게요. 4개 더하고 셔터 하겠습니다. 14강의 6번. 자, 이게 리추얼리스틱이 의식적인이라는 뜻이에요. 의식적인 행동. 자, 디자인드부터요. 퓨처 이벤트까지 묶어주세요. 자, 미래의 어떤 행동에 영향을 끼치도록 설계된 의식 행동은 자, 그 뒤에 콤마 사이에 it seems 있죠. 묶어주세요. 뭐뭐처럼 보이다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자, 제한되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인간에게. 자, 이게 무슨 말이죠? 인간에게 제한되지 않는다는 게 뭐예요? 동물에게도 해당이 된다는 거죠. 옆에 적어주세요. 동물에게도 해당돼요. 지금 첫 문장을 거의 6문제 보고 있는데 여러분이 느끼셔야 돼요. 아, 첫 문장에 이렇게 확실하게 뭔가를 내놓지 않구나. 살짝 꼬아서 생각해야 되게끔 이렇게 추상적인 문장을 내는구나 라는 걸 느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동물도 이런 걸 가지고 있다. 의식행동 가지고 있다. 다음 문장 볼게요. 자, B.F. 스키너스의 이 classic research 하면요. 대표적인 연구란 뜻이에요. 뭐 고전적인 연구 아니고요. 그냥 대표적인 연구. 뒤에 into부터 pigeons까지 묶어주시고, conduct부터 1948까지 묶어주세요. 자, 비둘기의 미신에 대한 연구죠. 자, 수행된 인디아나 대학에서 1948년에 지지한다. 이러한 어떤 가정을 지지한다. 자, 이러한 가정이 뭐죠? 의식행동은 동물도 공유한다. 이런 가정이죠. 그쵸? 자, 뒤에 이제 내용을 볼게요. 일단은 사단전개의 첫 번째 문장 보시면요. 지금 인간에게만 한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해요. 자, 정리해 볼게요. 동물도 의식행동이 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두 번째 문장 보시면 뒤쪽에 15초마다 한 번씩 작은 먹이 조각을 제공한 실험에 대해서 기술했다. 자, 15초마다 먹이 주기. 자, 이게 뭐냐면, 이런 게 있잖아요. 만약에 이제 이렇게 원형통이 있어요. 거기에 비둘기가 있어. 근데 내가 무작위로 그냥 15초마다 한 번씩 먹이를 조금씩 줬어요. 근데 우연찮게 제가 먹이를 주는 딱 순간에 비둘기가 원형을 뭐 돌고 있었어. 그러면은 비둘기 입장에서 뭐라고 느껴요? 내가 돌았기 때문에 아, 먹이가 온 것이다. 그러면 내가 한 번 더 15초 후에 난 15초에 그냥 주는 건데 그래도 느끼는 게 내가 돌고 있으면은 먹이를 주겠지? 또 돌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그런 지금 실험인 거예요. 15초마다 나는 먹이를 준 것 뿐이야. 근데 그 사이에 세 번째 문장 보세요. 세 번째 문장의 두 번째 줄. 자, 자기들이 규칙적으로 하는 사소한 행동들이 실제로는 전혀 관계가 없지만, 밑줄. 먹이가 방출되도록 유발했다고 결론을 내린 것처럼 보였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쥐가 한 게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데, 갑자기 먹이가 오니까, 아, 내가 이 미래의 어떤 그 보상에 영향을 끼쳤나? 나의 행동이? 라고 믿게 되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자, 그럼 여기서 뭐라고 써야 되냐면, 의식행위를 한다는 거죠. 쉬운 말로 이제 사람들이 한다고 하면은 뭐 기우제 같은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요걸 한다는 거고, 마지막. 자, 마지막 문장의 두 번째 줄 앞쪽에 우연하게 짝지은 것 밑줄. 이게 뭘까요? 뭐를 짝지었을까요? 먹이 준 것과 행동. 적어보세요. 먹이와 의식행동을 연결시킨 거죠. 먹이 주기와 의식행동. 그러면 이런 걸 짝지으면은 이 의식행동을 더 강화시킬까요? 약화시킬까요? 강화시키겠죠. 그래서 마지막은 의식행동 강화.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3개 정도 더 할 건데, 일단 14강의 7번 해석해 주세요. 저 지운 다음에 좀 제가 바로 할게요. 자, 13강의 7번 해볼게요. 자, within부터 entities까지 묶어주세요. 자, 여기서 concrete 하면요, 구체적인이란 뜻이고요. entities 하면요, 실체란 뜻이에요. 그러면은 구체적인 실체의 영역 이내에서, 실제 이런 문장은 여러분들 시험 볼 때 보시면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 문장입니다. 그 다음 문장. 자, 물체 동그라미. 그리고 물질 동그라미. 물체와 물질은요, 매우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대요. 아, 그럼 뒤에 물체와 물질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가?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 볼게요. 자, 물체는
자, individuate 하면요. 요게 개인화란 뜻이에요. 물체는 개인화가 되고 반면에 물질은 개인화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를 개인화라고 해도 되고요. 개별화라고 해도 돼요. 네, 그래서 적어볼게요. 자, 물체는 개별화가 되고 물질은 개별화가 안 된다. 솔직히 이것만 봐서는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자. 자, 그 다음에 이것과 관련시켜서 두 번째 문장과 세 번째 문장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두 번째 문장 보시면요. 일단 물체에 대해서 나와요. 세 번째 문장은 그에 반해서라고 나왔으니까 물질이 나와요. 근데 여기서 기준이 뭐냐면 두 개의 물체가 같다라고 말할 때예요. 전제가 그거예요. 해볼게요. 써볼게요. 자, 두 물체가 같다라고 할 때 이게 무엇인가 라고 할 때는요. 그 뒤에를 보시면 돼요. 한 가지 물체에 두 구별되는 부분이 아니라 전체로서의 두 물체를 지칭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죠? 두 물체, 전체로서의 두 물체. 제가 만약에 피구공 두 개가 같다라고 하면 둘 다 물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피구공 하나의 두 부분이 아니라 두 개의 전체로서의 피구공을 비교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뭐라 쓰면 되냐면 전체로서의 두 물체. 그러니까 반면에 이제 두 물질이 나옵니다. 자, 두 물질이 같을 때 이게 어떤 의미냐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일단은 세 번째 문장 뒤쪽에 전체라는 개념이 없대요. 밑줄. 전체라는 개념 없어. 그리고 물질은 전체라는 게 아니라 그냥 다 흩어져 존재하기 때문에 전체 모래, 전체 물, 전체 진흙 같은 게 없다. 전체가 없다 하면 돼요. 전체 개념이 없음. 실제 이 지문 자체에서도 이 이후에 설명을 뭐 깊이 있게 해주지 않아요. 그냥 전체가 없다. 이게 어떤 얘기인지만 좀 이해를 시켜드릴게요. 자, 물이라고 하는 거는 물 한 덩이, 물 다른 한 덩이 이렇게 둘 수가 없어요. 그냥 성분만 같으면 물질은 같다고 하거든요. 만약에 바닷가에 있는 물도 물, 내가 마신 물도 물, 그냥 같은 물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걸 가지고 저 물 전체, 내 물 전체 이렇게 얘기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개념이 없다라고만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 문장이에요. 두 번째 줄에 다른 확장 원리로 이어진다. 별 내용은 없고 그냥 다른 확장 원리로 이어짐 쓰면 돼요. 마지막에 각자의 어떤 이런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각자의 원리들도 다 달라지겠죠. 그래서 다른 확장 원리로 이어짐. 자, 그 다음 14강의 8번. 아마 지금 정보가 엄청 들어가기 때문에 힘들 거예요. 힘들지 않아요? 괜찮아요? 대단한 친구네. 아무튼 이렇게 내용이 많지만 집에 가서 복습을 하면서 다시 한번 읽어볼 땐 되게 편하실 거예요. 그냥 만약에 제가 없었으면 여러분들 해설지를 읽고 내용 파악을 하고 익혀야 되는 거였는데 그럴 필요가 없이 정리된 거 한 번만 읽으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 다음 14강의 8번. 자, 일단은요. although부터요. admirable까지 묶어주세요. 자, 노력은 노력인데 자, to부터 languages까지 묶어주세요. 죽어가는 언어를 살리려는 노력이에요. 죽어가는 언어를 살리려는 노력이 admirable 하면은 이게 감탄할 만한 뜻이거든요. 그래서 감탄할 만하지만 대단하지만 이런 뜻이에요. 자, 이 although 문장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 주절이 중요합니다. 자, 문제, challenges, 문제. 자, facing부터요. those까지 묶어주시고요.
그 뒤에 후부터 익스팅션 프로세스까지 묶어주세요. 자, 사람들이 직면하는 문제인데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reverse, 밑줄 그으시고 반전시키다는 뜻이에요. 자, 멸종 과정을 반전시키는 사람들이 직면하는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 멸종을 막으려고 하는 사람들이겠죠? 그 사람들이 겪는 문제는 위협적이에요. 인티미데이트하면요, 위협적인 거예요. 그럼 지금 여기까지는 죽어가는 언어를 살리기가 어렵다는 거죠. 다음 문장 볼게요. 자, 모든, 적으세요. 네, 적으시고. 죽어가는 언어를 살리는 것은 어렵다. 자, 그 다음에, 모든 어떤 멸종이 직접적인 결과는 아니다. 제가 왜 아니라고 하냐면, 주어에 not이 나와 있기 때문이에요. 자, 모든 멸종이 직접적인 결과는 아니다. 자, hostility, 적개심. repression, 억압. 적개심과 억압의 결과물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from부터 마지막, from부터 콤마까지 묶어주세요. 자, 지배적인 정부로부터의 적개심과 억압이 아니다. 자, 그 다음에 as부터 마지막까지 묶어주세요. as 뒤에 as was the case with 있잖아요. 밑줄 치시고, 뭐뭐의 경우와 같이란 뜻입니다. as was the case with. 밑줄 긋고, 뭐뭐의 경우와 같이. 자, 미국 인디언의 경우와 같이. 자, throughout은 뭐뭐 전체에 걸쳐서란 뜻입니다. 대부분의 미국 문화의 전체에 걸쳐서 미국 인디언의 경우와 같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건 뭐예요? 언어 말살은 지배 문화의 억압과 적개심 때문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됐어요? 적어볼게요. 일단 첫 번째 문장은 소멸 언어 살리기 힘듦.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 다음 두 번째 문장에서 이 멸종이라고 하는 게 지배 문화의 억압과 적개가 아니라 그랬어요. 됐습니까? 자, 멸종은 지배 문화의 적개와 어감으로만 된 것이 아니다라고 한 거죠. 다 적으시면 할게요. 좀만 기다릴게요. 자,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요. 두 번째 문장이에요. 두 번째 줄 뒤쪽으로 가주세요. 잔인한 억압이 고유한 언어와 문화를 소멸시키지 못한 곳에서 1980년대 이후에 극심한 세계화는 더 성공을 거두었다. 자, 보세요. 멸종이 지배 문화의 적개와 억압이 아니래요. 이것 때문이 아니래요. 뭐 때문이에요? 세계화 때문이에요. 됐어요? 세계화 하면은 솔직히 영어만 쓰니까 다른 언어는 안칠수 있잖아요. 그래서 세계화 때문. 세계화 때문에 멸종됐다는 거를 이 문장에서는 세계화가 큰 성공을 거두었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장 보시면 그러나가 시작해요. But. 하지만, 그 다음에 자, 소멸 위기에 처한 언어들에서 디지털 혁명을 통해 흐름이 바뀌고 있대요. 그럼 소멸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소멸이 어떤 그 디지털 혁명을 통해서 흐름 바뀌고 있다고 했으니까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하지만 기술이 더 발전하면서 소멸이 안 되는 거예요. 세계화 때문에 될 뻔했는데 기술이 더 발전하다 보니까 너무나 이제 그런 어떤 그 멸종 위기 언어를 살릴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더 발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소멸되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 문장 한번 읽어보세요. 네. 다 쓰신 분은 먼저 읽어보세요. 보세요. 읽어볼게요. 한때 기술은 자, 일부 언어 사용자들 자신이 속한 공동체나 국가의 지배적인 언어를 채택하도록 강요했으나 이제 새로운 도구는 언어에 새로운 활력을 부여하고 밑줄. 네. 과거에는 기술이 이제 세계화를 통해서 언어 말살을 시키려고 했지만 지금은 더 발전해가지고 오히려 그 언어들한테 새로운 활력을 넣는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처음에 기술이 더 올라가서 소멸하지 않는 거랑 같은 내용이죠. 네, 똑같은 내용이죠. 한때 그랬던 것들이 이제는 소멸시키지 않고 활력이라 쓸게요. 활력. 언어의 활력을 불어넣는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자, 10분만 쉬었다가 바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쉬세요.